everyone. 안녕하세요, 여러분. 알아두면 바로 쓰는 패턴 영단어의 케이리 선생님이에요. 리뷰 타임이 돌아왔어요. 저번 시간에 배운 내용들 같이 복습해 볼게요. 친구들이랑 놀이터에 있는 놀이기구들을 영어 단어로 배워보고 또 그 단어들을 이용해서 나는 그 기구를 타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표현도 같이 공부했었죠. For example, 나는 그네를 타고 있어요는 어떻게 하면 됐었죠? That's right. I'm on the swing 이라고 말하면 됐었죠. Good job, guys. 복습 정말 열심히 한 여러분 너무너무 잘했어요. 자, 그럼 오늘은 또 어떤 상황에서 어떤 단어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빨리 가볼게요. Let's go! 여러분, 학교에서 동아리 활동하죠? 어떤 수업을 듣나요? 선생님은 요리하는 걸 좋아해서 꼭 요리부에 들어가고 싶은데 첫 시간에 만드는 요리가 글쎄 쿠키 만들기래요. 세상에, 선생님이 또 쿠키를 얼마나 좋아한다고요. 자, 그럼 다른 동아리 활동은 어떤 게 있는지 같이 살펴볼까요?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는 미술부, 또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하는 음악부, 책을 읽는 걸 좋아하는 독서부. 저는 꼭 요리부에 들어가야겠어요. 다른 활동은 관심이 별로 안 가네요. 여러분은 어떤 활동이 가장 마음에 드나요? 여러분은 학교 수업 끝나고 취미로 무엇을 하나요? 선생님은 음악을 좋아해서 악기 배우는 것도 취미이긴 한데 이렇듯 누구나 하나씩은 갖고 있는 이런 취미 생활들을 오늘 영어 단어로 배워볼게요. 지금 여기 있는 이 아저씨가 무엇을 하고 있죠? 쓱쓱 초상화를 그리고 있네요. 이 아저씨의 취미인 그림 그리기는 영어로 drawing이라고 해요. Repeat after me. Drawing. Drawing. 여기 이 아저씨의 취미는 뭐라고요? Drawing. 책을 읽고 있네요. 집중이 너무 잘 돼서 금방 읽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의 취미는 책 읽기 같은데 어떤 책을 읽고 있는지 너무 궁금한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action, 동작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이렇게 책을 읽다 라는 동작을 뭐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하나요? read였죠. 그럼 책 읽기는 read에다가 ing를 붙여서 reading이라고 해요. Repeat after me. Reading. Reading. 여러분, 이 친구 취미가 뭐라고요? Reading. 여러분, 지금 이 노랫소리 들리세요? 여기 이 친구가 부르고 있는 건데 노래 너무 잘하죠? 선생님은 이렇게 노래를 잘 부르는 친구들이 참 부럽더라고요. 우리 지난번에 노래를 부르다의 뜻을 가진 단어가 뭐였죠? 맞아요. sing이었죠? 그럼 노래 부르기는 sing에다가 ing를 붙여서 singing이라고 하면 돼요. Repeat after me. Singing. Singing. 여러분, 지금 이 친구의 취미가 뭘까요? Singing. 와, 춤선이 너무 예뻐요. 여러분도 춤추는 걸 좋아하는 친구 있나요? 이렇게 춤을 추다 라는 동작을 dance라고 했었죠. 그럼 춤을 추는 앞서 나온 reading, singing처럼 뒤에 ing를 붙여서 dancing이라고 해요. Repeat after me. Dancing. Dancing. 춤추는 것은 뭐라고요? Dancing. 와우, 지금 뭐하고 있는 걸까요? 바로
종이를 자르고 접는 중이랍니다. 와, 너무너무 신기하죠? 이렇게 종이를 접고 오려서 모형을 만드는 이런 취미는 paper crafting이라고 해요. Repeat after me. Paper crafting. Paper crafting. 이렇게 종이를 이용해서 모형을 만드는 활동은 뭐라고 한다고요? Paper crafting. 와우! 저 친구 바람을 가르며 뭘 타고 있는 거죠? 아하!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있군요. 엄청 잘 타는데요. 이 친구의 취미는 스케이트보드를 타는 건가 봐요. 이렇게 스케이트보드를 타는 행동은 skateboarding이라고 해요. Repeat after me. Skateboarding. Skateboarding. 여러분, 여기 이 친구의 취미가 뭐라고요? Skateboarding. Very good. 우리 두 친구가 채소를 다듬고 있네요. 비망도 자르고 오리도 자르고 있는 걸 보니 샐러드를 준비하는 것 같은데 와, 너무너무 맛있겠다. 칼을 사용하면서 날카로운 칼날에 손이 베이지 않게 조심해야겠어요. 저러다 다칠라. 이렇게 요리를 하는 활동은 cooking이라고 해요. 선생님 따라서 해볼게요. cooking cooking 우리 두 친구의 취미는 뭐라고요? cooking 자, 이제 오늘 배운 단어들 신나는 음악에 맞춰 외워봅시다. Let's go! 오늘 배운 단어들 같이 복습해 볼게요. 그림 그리기 drawing, drawing, drawing 책 읽기 reading, reading, reading 노래 부르기 singing, singing, singing 춤추기 dancing, dancing, dancing 종이 접기, paper crafting, paper crafting, paper crafting. 스케이트보드 타기, skateboarding, skateboarding, skateboarding. 요리하기, cooking, cooking, cooking. Now it's your turn. 그림 그리기, 책 읽기, 노래 부르기. 줄기 종이 접기 스케이트보드 타기 요리하기 와우, excellent! 오늘은 다양한 취미들에 대해서 배워봤어요. 재밌는 취미들이 참 많았죠? 그럼 내 친구들의 취미들은 뭘까? 궁금하지 않아요? 오늘 배운 취미에 대한 영어 단어들로 우리 같이 문장 만들어 볼게요. 일단 무엇인지 궁금하니까 What is? 우리 무엇이 궁금하죠? 너의 취미죠? Your hobby. 붙여서 What is your hobby? 그럼 대답은 어떻게? 나의 취미는 My hobby is 이렇게 대답하면 돼요. 어때요? 쉽죠? 그럼 같이 해볼까요? 그림 그리기가 취미인 친구들 많이 있죠? 이렇게 이분처럼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친구에게 넌 뭘 하는 걸 좋아하니? 라고 물어보고 싶은데 어떻게 물어보면 될까요? 먼저 물어보는 거니까 What is? 지금 무엇을 묻고 있죠? 그렇죠. 취미를 묻고 있죠. Your hobby. 그럼 쭉 합치면 What is your hobby? 이렇게 물어보면 된답니다. What's your hobby? 그럼 나는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 라고 대답하고 싶으니까 같이 문장 한번 쪼개 볼게요. 나의 취미니까 나의 My 취미 hobby. 그럼 둘이 합쳐서 my hobby가 나왔네요. 그럼 그 뒤에 그림 그리기입니다가 필요하죠. 그럼
입니다 라는 상태를 뜻하는 is를 붙여주면 my hobby is가 완성됐어요. 그리고 그 뒤에는 취미가 무엇인지만 붙여주면 됩니다. 그럼 이분은 그림 그리기가 취미니까 drawing을 넣어서 my hobby is drawing 이렇게 문장 완성할 수 있겠네요. Repeat after me. My hobby is drawing. My hobby is drawing. What's your hobby? My hobby is drawing. What's your hobby? My hobby is drawing. 여기 이 친구 아직도 책을 읽고 있네요. 그럼 우리 같이 물어볼까요? 친구야, 너는 취미가 뭐야? 영어로 물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죠? What's your hobby? 그럼 대답은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My hobby is reading. My hobby is reading. What's your hobby? My hobby is reading. What's your hobby? My hobby is reading. 여기 이 친구는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하는 것 같은데 취미가 어떤 건지 함께 물어볼까요? What's your hobby? 그럼 친구는 어떻게 대답할까요? My hobby is singing. 선생님 따라서 같이 말해보세요. Repeat after me. What's your hobby? My hobby is singing. What's your hobby? My hobby is singing. What's your hobby? My hobby is singing. 여러분은 춤추는 걸 좋아하나요? 그럼 이번에는 여러분에게 선생님이 질문할게요. 답해 주세요. What's your hobby? Good job. My hobby is dancing. 너무너무 잘했어요. Excellent. What's your hobby? My hobby is dancing. What's your hobby? My hobby is dancing. 종이접기가 취미인 친구에게 친구야, 너의 취미는 무엇이니? 라고 물어보고 싶은데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What's your hobby? 그럼 친구는 나의 취미는 종이접기야 라고 말하겠죠. My hobby is paper crafting. Repeat after me. What's your hobby? My hobby is paper crafting. What's your hobby? My hobby is paper crafting. What's your hobby? My hobby is paper crafting. 와, 시원하게 질주하네요. 이 친구는 스케이트보드를 즐겨 타는 것 같은데 우리 같이 물어볼까요? What's your hobby? My hobby is skateboarding. Repeat after me. What's your hobby? My hobby is skateboarding. What's your hobby? My hobby is skateboarding. What's your hobby? My hobby is skateboarding. 오, 요리하는 게 취미인가 봐요. 함께 물어볼까요? Hey, what's your hobby? 그럼 어떻게 대답할까요? My hobby is cooking. Repeat after me. What's your hobby? My hobby is cooking. What's your hobby? My hobby is cooking. What's your hobby? My hobby is cooking. 퀴즈 타임! 우리 같이 사진을 보고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함께 써 넣어볼까요? 먼저 첫 번째 사진. 오, 흥겨운 음악이 울려 퍼지고 있어요. 가운데 서 있는 친구가 열심히 노래를 부르고 있네요. 그럼 같이 물어볼까요? Hey, what's your hobby? 그럼 이제 이 친구의 대답을 여러분이 대신 말해줄 타이밍이에요. My hobby is... 그렇죠. 노래 부르기는 singing. My hobby is singing.
두 번째 사진은 친구들이 즐겁게 춤을 추고 있는데 춤을 추는 게 취미인가 봐요. What's your hobby? My hobby is... 그렇죠, dancing. Very good. My hobby is dancing. 자, 마지막 세 번째 친구는 취미가 스케이트보드 타기인가 봐요. What's your hobby? My hobby is... 나의 취미는 skateboarding. 스케이트보드 타기죠. My hobby is skateboarding. Excellent. 알아두면 바로 쓰는 패턴 영단어.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우리가 취미로 즐기는 다양한 활동들을 영어 단어로 배워봤어요. 어때요? 쉽게 쏙쏙 잘 외워졌죠? 그리고 내 친구에게 너의 취미는 무엇이니? 라고 물어보는 문장도 같이 배워봤어요. What's your hobby? 요리하는 걸 좋아하면? My hobby is cooking. 책 읽는 걸 좋아하면? My hobby is reading. 이렇게 대답한다고 했었죠. Good job, everyone. 오늘도 너무너무 잘했어요. 오늘 배운 단어들, 문장들 잊지 않기 위해 복습도 복습하기예요. 그럼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올게요. I'll see you guys next time. Bye bye.